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평택 화양지구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렸던 트루지오가 드디어 그랜드 오픈을 한 건데요. 아, 화양지구 소식 그동안 정말 궁금하셨죠. 브랜드 좋은 아파트들만 들어온다고 해서 평택과 주변 도시에서도 정말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는 평택 화양지구입니다. 이번 기회에 평택 화양지구 신규 단지, 특히 프루지오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보시죠. 위치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4-2번지 일대,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진의 9-2블록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8개 동 총 851세대, 화양지구 최중심에서 완성되는 랜드마크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타입은 74타입, 국민평형인 84타입, 펜트하우스 122타입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타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모형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화 설계로 문주 디자인 등 외관을 보면 브리티시 그린 색상을 사용하여 프루지오만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지 동강거리, 채광, 통풍 등 완벽한 단지 설계 또한 많은 기대가 되는 단지입니다. 네, 그럼 이곳 평택 화양지구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곳 평택 화양지구는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 개발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요. 주거, 교통, 행정, 산업 기능을 수행하며 인근의 송담, 현화지구, 그리고 안중 역세권까지 이어지는 서평택의 중심지로서 정말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화양지구입니다. 입지하면 교통편이죠.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GTX 신호선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됨으로써 이곳 평택 부동산 시장이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 화양지구 인근의 안중역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안중역은 올해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는 서해안 복선 전철입니다. 서해선 경부선 KTX 직결 사업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까지 접근성이 매우 좋아질 거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서해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 단지 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곳 평택 화양지구 프루지오 또한 그 수혜를 볼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합니다. 배후 수요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 평택항을 중심으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 현덕지구, 아산 국가산업단지, 원정, 포승지구, 포승 2 일반산업단지 등 정말 대규모 산업단지가 평택항 인근에 밀집해 있어 평택 화양지구는 서해안 대규모 산업단지의 핵심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 프루지오가 들어설 9-2블록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희 단지 옆으로 바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근 안중출장소, 종합병원, 중앙공원 등 도보로 다닐 만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74B타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양쪽에 신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 칸짜리 그리고 양문형 이렇게 양쪽 다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니까 굉장히 널찍하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진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네요. 자,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와보시죠.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 이렇게 욕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쓰실 텐데 이렇게 욕조까지 또 알차게 또 구비가 되어 있고요. 뭐 세면대, 변기, 거울까지 달려있는 장까지, 샤워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욕실도 환한 모습인데 이렇게 방으로 들어와 봤을 때도 와, 정말 화사한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뭐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까지 천정으로 달려 있어서 공간 활용 너무 좋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단칸형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폴딩으로 열리네요. 와, 굉장히 널찍하죠? 거울까지 야무지게 달려 있고 자녀방으로 꾸미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쭉 들어가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요, 붙박이장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더 널찍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까지 잘 달려 있고요. 공간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갈 때 이렇게 마주 보이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긴 어딜까요?
짜라란. 와, 폴딩 도어가 이렇게 열렸는데요. 복도 팬트리가 또 있네요. 진짜 수납 걱정 아쉬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D자 형태로 아래부터 위까지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거실로 나와봤습니다. 와, 여러분 74B타입의 거실인데요. 좀 넓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지금 서 있을 때 주방까지 쫙 바라보는 시야 때문에 74타입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물형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더 길쭉하게 달려있고 창문도 아주 시원스럽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주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D자형으로 아일랜드 식탁까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타입의 주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앞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4인용 식탁 정도가 놓여져 있는데요. 뒤쪽으로도 공간이 조금 남는 거 보이시죠? 넉넉한 주방이 있고요. 한켠에는 이렇게 냉장고장 잘 짜여져 있으면서 상부장 그리고 이렇게 열어봤을 때 칸칸이 수납장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뒤쪽으로는요. 이렇게 서랍까지 이렇게 커트러리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아주 잘 되어 있고 하부장 장은 마레모의 깔끔한 톤으로 같이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상부장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싱크볼이 딱 보이는데요. 74타입 싱크볼 와이드합니다. 넉넉하게 잘 되어 있으면서 앞쪽에 이렇게 창문까지 있기 때문에 환기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D자이기 때문에 동선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아래쪽으로는 오븐이나 위쪽으로는 이렇게 쿡탑 같은 거 잘 되어 있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 여기서는 다른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넉넉합니다. 쭉 들어와 보시면 다용도실이거든요. 딱 필요한 공간만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정사각형 느낌에 이쪽으로는 대형 건조기, 세탁기 다 들어갈 만큼 공간 충분하고 이쪽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쭉 들어가서 대망의 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가 안방입니다. 정말 많이 궁금하셨죠? 아, 진짜 이 로망의 안방 아늑하게 지금 잘 꾸며져 있는데요. 침대가 퀸 사이즈 정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한 켠에 또 이렇게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스가 가로 길이는 적당한데 약간 이렇게 깊이가 조금 넓은 느낌이 들거든요.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동 건조기까지 잘 달려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이렇게 피난구까지 한켠에 안전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침대에서 바라보는 쪽에 와, 이 문 많은 문 보이세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여러분 한쪽만 열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나요? 그래서 방이 마치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D자 형태로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을 충분히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문을 닫으면 아이들과 숨바꼭질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점은요. 옷을 여기만 수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세요? 이 양문? 여기가 마치 옷장같이 보이실 텐데 문을 열었을 때 무려 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드레스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너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와, 드레스룸은 정말 로망이고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특별하게 나온 공간인데요. 화장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욕실과 드레스룸 사이에 이렇게 서랍도 널찍하게 세 칸이나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도 보시면 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와, 수납이 넉넉하면서 아주 예쁘게 또 꾸미시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은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분위기가 조금 더 아늑한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팀 방지 문을 샤워부스를 열고 나면 두 가지 수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으로 잘 되어 있고요. 공간은 넉넉합니다. 세면대 변기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거울장까지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네, 84A타입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시죠. 네,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쫙 되어 있는데요. 와, 일단 문이 많습니다. 84타입답게 양문형이 일단 한 개 있고요. 열어보니까 두 개나. 그런데 반대편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네, 여기는 팬트리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관 팬트리 공간이 넉넉합니다. 뭐 운동용품이나 캠핑 장비 같은 거 여기 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폴딩 도어라서 정말 쉽게 닫히고 쉽게 열리는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 공간은 바로 여긴데요. 와, 제가 보자마자, 아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 너무 예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좀 특별하게 약간 호텔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건식 세면대와 함께 약간 파우더룸처럼 꾸미실 수 있는 공간, 아래쪽으로는 서랍까지 넉넉하게, 머리를 여기서 말리신다고 하면요 따로 건식 욕실처럼 만드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안쪽으로 쭉 들어와 보시면요 샤워부스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샤워를 여기서 하시고 또 공간을 나눠서 여기서 이렇게 변기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거울이 달린 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네, 정말 아늑하고 귀엽게 꾸며져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천장으로 달려서 공간 활용이 너무 좋고요. 우리 아이 침대와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이런 크기, 그리고 창문도 아주 딱 보기 좋게 달려 있습니다. 한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또 폴딩 도어로 멋있게 열리면서 총 세 칸처럼 이렇게 널찍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정말 너무 당장이라도 소파에 기대서 차 한잔 마시고 싶게 생겼네요. 이렇게 독서대 같은 거 놓으시고 취미방처럼 꾸미시면 좋을 두 번째 방. 역시 시스템장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천장에 잘 달려있고, 여기 보시면 붙박이장이, 아, 역시 폴딩도어로 고급지게 이렇게 열리면서 총 세 칸으로 널찍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작은 방을 살펴봤고요. 네, 또 나와서 보이는 공간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일단 주방과 거실 쪽에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은 탁 트여서 널찍하게 쓰고 있는데, 여기를 가벽을 세운다면 방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알파룸으로 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가벽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탁 트인 거실이 좋다 하셨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넓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거실장도 두시고 식탁도 넓게 두실 수가 있겠죠? 알파룸으로 꾸미시면서 안쪽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또 있는데요. 와, 문이 또 열립니다. 문이 열리네요 하시면 방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방 팬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작은 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팬트리가 정말 널찍한데요. 제가 양쪽으로 손을 이렇게 흔들어도 닿지가 않습니다. 아래쪽까지 공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실부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거실까지 걸어가는데 조금 걸리네요. 84타입은 거실이 정말 넓게 나왔습니다. 창호도, 와, 바닥부터 천장까지 아주 시원하게 달려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조금 더 와이드하게 천장으로 잘 달려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개방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와, TV부터 소파까지 거리 넉넉해서 정말 시야도 탁 트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주방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와, 정말 로망이 주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서 있기만 해도 정말 로망이 실현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아일랜드 장이 있고, 뒤쪽으로 보시면 D자의 주방 형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D자 그리고 일자까지 하나 더 있다고, 추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작은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는 6인용 식탁 정도가 놓여 있습니다. 가벽이 없기 때문에 탁 트여서 활용하실 때 이런 정도 크기가 될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 뒤쪽으로도 막 수납 공간이며 뭐며 이렇게 다 넣으실 수가 있는 서랍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냉장고 장이 쫙 펼쳐진 면서 상부장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깨알로 잘 되어 있네요. 자, 본격적으로 주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D자 동선 우리 주부님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 아래쪽으로도 역시나 하부장이 깔끔하게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상부장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이 뒤쪽까지 두 칸이 더 자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싱크대도 정말 와이드 싱크볼로 정말 설거지할 때 편하실 것 같고, 창문까지 정말 속 시원하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뭐 음식물 걱정,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켠으로 보시면 동선이 너무 좋은데요. 바로 쭉 몇 걸음만 온다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넣을 공간이 있고, 수전까지 아래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는 공간이 또 남기 때문에 분리수거 용품 같은 거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창문까지 하나 달려 있어서 정말 없는 거 없이 알찬 그런 다용도실입니다.
네, 주방과 거실까지 살펴봤고 이제 남은 건 안방이겠죠? 안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안방에 제가 입성을 했습니다. 84 타입의 안방은 이런 느낌인데요. 정말 어떤 사이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와이드한 침대까지 다 들어갈 그런 넉넉한 크기고, 안쪽으로 봤을 때는 테라스까지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서 이렇게 식물에 물 한번 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문까지 잘 시원스럽게 달려 있고요. 위쪽으로는 전동 건조기도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피난 공간이 이렇게 한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바라보는 공간이 또 뭐가 많죠. 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맞춰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를 줬거든요. 인테리어 효과가 너무 좋은데, 와, 여기도 다 수납 공간이었네요. 옷장이 일단 하나, 둘, 이게 지금 열리는 거는 둘이라고 했지만 거의 네 칸이 열린 거거든요. 정말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또 반대로 고급스럽게 양쪽으로 열리고요. 여기까지 한다면, 와, 정말 넓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상부장까지 넣을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정말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볼 텐데, 슬라이딩 도어로 딱 문을 닫았을 때는 깔끔한 느낌. 열면 이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 드레스룸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일단 입구 쪽에는 이렇게 파우더룸처럼 쓰실 수 있는 거울이 달린 공간 아래쪽으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안으로 쭉 들어와 봤는데요. 와, 여기서부터는 정말 옷이 쫙 걸려져 있을 때 한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정말 고르기가 너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D자로 아래까지 넉넉하게 수납을 다 하실 수가 있고, 창문까지 야무지게 하나 달려있어서 우리 옷들도 숨을 쉬기 좋겠네요. 네, 드레스룸 안쪽에 이렇게 욕실이 있는데요. 부부 욕실 좋습니다. 84 타입에는 부부 욕실에도 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욕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 봤을 때 복합 환풍기까지 잘 달려있어서 쾌적하게 쓰실 수 있겠네요.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아늑한 약간 호텔식 느낌으로 되어 있고, 세면대가 좀 넓습니다. 세수하시기 되게 편하실 것 같고요. 뭐 변기도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욕실 장까지 잘 짜여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타입 잘 보셨나요? 서평택의 중심지 화양지구 내에서도 정말 최적의 입지를 갖춘 프로지오 브랜드 단지, 현재 이곳 화양지구 내에서도 정말 최고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곳 평택 화양 프로지오 센터파이는 화양지구 내에서도 인기 있는 1순위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 방문 전 꼭 영상에 나가는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